지방 선거가 이제 겨우 50일 남았습니다. 새 대통령 취임하고 21일 만에 하는 선거라 매우 힘들 것입니다. 하지만 저는 우리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잘 성찰하고 변화와 혁신을 잘 하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동안 원칙적인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.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반성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당내 상황에 대한 발언을 할 때마다 힘든 시기에 내부를 공격한다는 비판도 들었지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하며 매일매일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. 혁신 방안, 대안을 찾는 길은 저와 같은 당내의 새로운 사람들과 선배 의원님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오늘 귀한 말씀 잘 듣겠습니다. 특히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듣고 싶습니다. 진영 논리와 온정주의를 극복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의 갈 길을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